드론의 부가 기능 구현 플랫폼. 최근에 드론은 하드웨어에서 플랫폼 형태로 많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즉 산업의 중심은 이제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에어웨어가 구분한 항공정보 플랫폼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동 플랫폼, 비행계획 관리 플랫폼, 자율 비행 플랫폼, 지상 관제 플랫폼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다국적 회계 컨설팅 그룹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에 따르면 드론 플랫폼은 인프라 플랫폼, 농업 플랫폼, 공업 교통 플랫폼, 보안 플랫폼, 방송 오락 플랫폼, 보험 플랫폼, 통신 플랫폼, 광산 플랫폼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우선 5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인프라 플랫폼에 대해서 살펴보면 건설 분야나 그 토목 분야는 드론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측량 소프트웨어는 2차원 사진을 찍으면 최근에는 이것을 3차원적인 모형이나 수치 모형으로 바꿔주며 드론은 건물만 찍을 것이 아니라 시설물의 안전도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 영상 소프트웨어들은 촬영 각도에 따른 지상물의 왜곡을 자동으로 보정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프라 관련 플랫폼은 실외만 측정할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실내 구조물도 측정하고 안전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드론 축구와 유사한 보호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농업 플랫폼은 대략 35조 원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호주의 노던 테리토리라는 주를 방문하였는데요. 전체 인구는 약 24만 명이지만 면적은 한국의 13배나 되는 광활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도 드론 등이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눈으로는 평범한 작물만 보이지만 드론의 초분광 센서라든지 아니면 다중분광 센서 그리고 적외선 센서 등을 장착하게 되면 토양이 가뭄에 시달리는지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또한 병해에 시달리는 작물의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접근하기 힘든 갯벌과 해양 양식장에서의 식생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교통운송 플랫폼은 대략 14조 원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블레이드 등은 드론계의 우버를 제약하며 드론 택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버는 전세계 시장을 장악하겠고 그랩은 동남아에서 교통운송 플랫폼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지나 낙도에는 드론으로 물품이 배송되지만 드론은 또한 다양한 센서를 가지고 팔레트 랙에 있는 재고품도 쉽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드론은 군사나 보안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요. 군사 보안 플랫폼의 시장은 약 1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원적외선이나 근적외선으로 촬영을 진행하면 숨어있는 적군이나 아니면 위험요소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가스는 제1차 세계대전 때부터 많이 사용됐었는데요. 다양한 가스 센서들로 화생방 오염원도 탐지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군은 이미 프리데터 등을 보내서 폭격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정밀도가 높은 GPS로 적군을 공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하드웨어에서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드론 산업 중 두 번째 분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은 방송 오락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이 분야의 시장은 약 10조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방송에서도 이미 다양한 영상 촬영물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락 분야에서도 드론 축구나 드론 레이싱이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특히 야간에 펼쳐지는 드론 쇼는 베이징 올림픽, 평창 올림픽, 그리고 도쿄 올림픽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은 보험 사정 업무에도
이용되는데요. 이 분야의 시장 규모는 약 8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산불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은 가뭄으로 작물들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광범위한 지역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드론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 과거 후쿠시마 지역에 발생한 해일로 피해를 입었는데요. 뭐 해일 피해라든지 아니면 방사능으로 인류가 접근하기 힘든 지역에 대한 손해 사정은 드론이 훨씬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드론은 또한 통신 중계 플랫폼으로도 활용됩니다. 이 분야의 시장은 약 7조 원 규모인데요. 극지나 오지 또는 해양에서 드론은 통신 중계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국 각지가 AT방으로 연결되지만 미국에는 아직도 3G나 AT방이 구축되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드론은 방송 중계용 장비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드론은 또한 광물 에너지 플랫폼으로도 활용됩니다. 이 분야의 시장 규모는 약 5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나노 단위의 주파수를 분석할 수 있는 초분광 센서를 사용하게 되면 지상에 있는 다양한 광물들의 성질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광산이 원격지에 떨어져 있어 광부들이 비행기로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넓은 지역을 빠른 시간에 탐사하는 데는 드론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론은 전력을 송신하는 송신탑과 전선의 손상 여부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론의 부가적인 기능을 구현하는 플랫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